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자녀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김해 문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고 이 소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꼭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시빌교회 부흥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정한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I Ministry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파이썬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전의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영혼들을 개발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출판물로 전하는 목회가 출판물로 하는 것은 말로 하는 목회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물이야말로 진리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능력 있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판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를 것이라고 화이트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과 같이 뿌려져야 한다고 화인 여사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화이트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출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출판의 정의가 오늘날에 있어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문서로 전도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여기 한 용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출판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웹사이트, 동영상, 씨름, 비디오 테이프 이런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도 역시 출판이라고 하고 출판 전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백과사전에는 출판의 정의를 전자출판과 종이출판으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만을 고수하던 많은 출판사들이 이러한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보더스가 문을 닫은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미국의 여러 출판사들, 그 서점들 중에 하나인 마지앤 노블스 역시 계속해서 고전을 하다가 한 2009년도를 기점으로 전자책 출판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서점으로 시작했었던 이 아마존은 이 문명의 흐름에 맞춰서 그들의 출판의 방향을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오늘날은 가장 큰 메이저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이 아마존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종이책 100권이 팔릴 때 이북은 전자책은 105권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북의 시대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열렸다는 많은 신문 보도 기사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북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안겨줍니다. 이북이라는 것은 꼭 출판사가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컴퓨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가 작가가 되고 누구나가 출판사가 되고 서점이 돼서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문서 전도의 역할을 저자서부터 시조사의 역할까지 그리고 문서 전도자의 역할까지 한 사람이 개인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북을 만들어서 전자서적으로 된 서점을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기만 하면 가서 문서를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표는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황입니다. 하루 평균 보통 60분에서 한 70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 11년도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웹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고요. 앱이라는 것은 모바일 기기들, 조그만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올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조그마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접속하고 전자책들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아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패드, 킨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메모 용도로 그리고 가끔씩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패드가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아이패드가 재작년에 출시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패드 이제 태블릿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태블릿 PC들이 생겨났는데요. 이 태블릿 PC의 장점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라이프가 보통 1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고 다니시면서 요즘은 학교에 실제로 저희 유스 멤버들 중에 어떤 학교들은 학교에서 모든 교과서들을 없애고 태블릿 PC로 태블릿 PC에 이런 아이패드에 교과서를 넣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거운 책가방 대신에 이제는 아이패드 하나 들고 학교에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다가 이제는 가벼운 아이패드 하나를 들고 교회에 갑니다. 아이패드 안에 모든 예언의 신들이 들어있고 성경책도 들어있고 모든 파워포인트와 모든 성경 공부 자료들과 설교문들이 다 제 아이패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방문을 하든지 교회를 가든지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가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놀랬던 것은 아이들에게 유스 멤버들에게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안식일 오후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버전을 통일하기 위해서 모두 NIV 버전으로 가져오라고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이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을 꺼내서 같이 성경 통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전도사업을 할 때 더 많은 효과적으로 우리는 전도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북 디바이스라서 킨들의 가장 좋은 장점은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LCD라서 한 시간, 두 시간만 보면 눈이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판에 e-ink라고 해서 이 위에 조그맣게 그 종이 위에 인쇄될 때 인쇄물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이 위에 e-ink가 덧칠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킨들이라는 이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용도에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일단은 책을 읽는 것에 국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설교문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아이패드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거의 80%, 90%가량을 아이패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패드에서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저기 세팅 이 제어판 컴퓨터를 말하면 제어판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아이패드에 관련된 설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도 바꾸실 수 있고요. 키보드에 들어가서 언어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월페이퍼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이 앱스토어라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돈을 내고 다운받으실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만약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원하시면 바이블이라고 치면은 성경책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프리라고 써 있는 것들은 모두 무료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패드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좋은 성경 프로그램들만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앱에서 다운받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free라고 써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install이라는 것을 누르시면은 이제 스토어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패스워드만 넣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지난번에 아이패드 1을 쓰다가 2가 출시됐다는 말을 듣고 그 출시일에 맞춰서 애플 스토어에 갔는데 그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3, 4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아이패드를 샀는데요. 그때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바로 뒤에 계셨던 분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제 뒤에서 줄을 서서 3시간, 4시간가량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패드 하나를 사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손자나 손녀를 사주시려고 기다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 거를 사려고 기다리는 거라고. 나는 아이패드 1부터 쓰는데 컴퓨터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아이패드가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배워서 요새 내가 요새 인터넷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패드 2를 사시려고 그렇게 3, 4시간씩 기다려서 줄 서신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인대학이라든지 사회교육대학에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활용하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다른 갤럭시라든지 여러 가지 태블릿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가 가장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기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lifechurch.tv라는 곳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인데요.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아주 많습니다. 영어도 있고요, 에스파니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는 무료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어디서든지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영어 버전들도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 같은 경우에 한국말은 지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영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그 성경을 검색 성구 사전들 같은 것을 성구들을 검색을 할 때 검색이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안식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검색 기능이 한글을 완전히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섞여서 메스업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성경 검색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바이블이 요 성경입니다. 파란색.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자료들과 앱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인터넷 제 개인 웹사이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제 개인 웹사이트는요, 여기 keynotebible.com인데요. keynotebible.com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iMinistry라는 항목에 모든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예언의 신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만든 이북들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 자료들까지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모든 앱들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앱에 관련된 정보와 혹시 인터넷 선교에 대한 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거기 인터넷 선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기성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성경인데요.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2불이지만 2달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과 함께 옆에 이제 여러 가지 한글 영어 버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멘터리도 같이
매튜 헨리 커멘터리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옆에 커멘터리하고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앱이를 뭐예요? 그냥 바이블 치시면은 나오는 앱인데요. 이 kinotobible.com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성경 네, 찾아보시면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개발했나요? 아,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네, 다운받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은 한글 검색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한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창세기부터 아주 잘 검색이 됩니다. 혹시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커멘터리 기능을 원하실 경우에는 유료지만 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앱스토어 이 아이패드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여기 아이북이라는 앱인데요. 아이북에 보시면은 아이북 예 아이북입니다. 아이북 같은 경우도 앱스토어에서 아이북이라는 걸 치시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예언하신 성경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미가도 들어 있고요. 이 모든 파일들이 그 kinotobible.com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참미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패드에 최적화 시켜서 파일을 압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북이 찬미가 저기 반주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반주는 제리마을 그 앱에 있습니다. 그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북은 이북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앱인데요. 이 예를 들면 설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만드신 설교를 이러한 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이북들은 제가 만든 제 설교 이북들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설교들을 책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크게도 하실 수 있고요, 작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다가 하이라이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 김기곤 목사님이 만드셨는데요.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 저 웹사이트에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집에 돌아가서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북마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북마크를 하신 것들은 여기 북마크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쭉 디자인 넣으셨던 북마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회자분들께서는 설교 원고 대신에 이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아이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이제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기성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문에다 이렇게 노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하실 수 있고 급할 때는 이렇게 글을 써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가 끝나면은 이렇게 넘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문들을 PDF 파일을 만드시면 이쪽으로 옮기셔서 아이패드에서 원고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가장 많이 원고 작성용으로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페이지는 페이지라는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로 이야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한글이나 워드 같은 이런 문서 작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문서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하셔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것과 달리 직접 그때그때 문서를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원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예배를 시작하기 그 바로 전까지도 편집과 수정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워드 문서들도 다 여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문서들 작성한 문서를 또한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또 보내기도 하실 수 있고 저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신 자료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 제가 많이 쓰는 자료 중에 하나는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이런 사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아이패드에 항상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 몇십 권 되는 그러한 사전들을 이 조그만 디바이스 안에 다 넣어 갖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일요일 같은 것을 치면은 일요일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직접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또 아주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다운받아? 키노트바이블.com에 들어가시면 그 브리테니커 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앱스토어에서 브리테니커 치시면 나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런 모든 앱들은 다 여기 앱스토어에서 여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이렇게 치시면은 사전이 나옵니다. 프리는 아니고요. 아마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해가 있는데 그 몇십 원짜리 사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가격인데 그 1불이랑 무슨 1회예요? 1회? 아닙니다. 한 번 다운 받으시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1회. 네, 그렇습니다. 예. 2불 한 번 내면 다운. 예,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평생. 그리고 또 가장 저희 재림 교인으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앱은 여기 재림 마을이라는 그 지난달에 재림 마을에서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 재림 마을 앱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아이폰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완전히 호환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돌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찬미가를 여기서 치시면은 찬미가 음악 반주까지 미디 반주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교 교과도 이 재림마을 앱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언해신 모든 구절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아침 기도력도 이 재림마을 앱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이폰 하나 들고 와서 그 어린이 참미가를 켜서 그 재림마을 앱 반주로 참미를 부르고 그리고 기도력을 클릭해서 네, 기도력을 읽습니다. 기도력에 어린이 기도력도 같이 있습니다. 네. 목소리 아이폰에다가 저기 와이파이도 온라인에 아무데나 되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쓰려면 그게 예, 재림마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온라인인 상태에서만 이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그 자리에서 받으셔갖고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그 전화기 같은데? 애플하고 네. 삼성 갤럭시하고 어느 쪽이 좋아요?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기계적인 면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성능이라든지 더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좀 그런 기계적인 면에서는 삼성이 좋지만 사용의 편의성에서는 애플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면에서 훨씬 쉽게 아이패드를 배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을 사도 거기 코리안 버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코리안 버전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그러면 구입 시에 네.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있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가격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사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링에서 이 전체 버전을 한국말 영어로 그 랭귀지 섹션에서 셀렉션에서 이제 한국말로 바꿔주면 전체가 다 한국말로 바뀝니다. 전체 기본 세링.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 다들 영어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앱은 제너럴 컨퍼런스에서 만든 앱입니다.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그래서 한국 제리마을 앱 같은 경우에 예언의신 같은 경우에도 다 온라인에서 다운받고 참미가라든지 모든 걸 다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언의신의 거의 모든 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그 앱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인데요. 이 EGWE 영문 앱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예언의 신을 영문 예언의 신을 무료로 여러분 아이패드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애플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예, 2입니다. 2하고 1하고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파워포인트를 할 때 1에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안 됩니다. 근데 2에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1에 비해서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1을 쓸 때는 인터넷 웹브라우징을 하려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엔 아이패드로 인터넷 웹브라우징을 잘 안 했었는데요. 아이패드 2에서는 거의 속도가 컴퓨터로 쓰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아이패드를 2일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사이즈가 지금 목사님 가지고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보여드릴 앱은 이 필기할 때 쓰는 앱인데요. 이렇게 그 타블렛용 펜도 있고요. 이런 펜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필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급하실 때는 이렇게 필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필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그 급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필기하는 앱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 기도 같은 걸 하실 때라든지 급하게 필기하실 일이 있을 때 타이핑하기 힘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저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를 사용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파워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컴퓨터를 많이 교회를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아이패드 하나 들고 가서 아이패드를 꽂아서 파워포인트를 하는데요. 이 아이패드용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키노트입니다. 맥 전용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키노트를 다운받으시면은 PPT 파일,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모든 파일들을 이 키노트 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이 파워포인트가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한 이 내용들도 모두 다 이 키노트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프리젠테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옮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것들을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네이션 세미나도 그렇고 센츄리 세미나도 그렇고 뭐 모든 설교들도 그렇고 모든 파워포인트가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로 만드셔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호환은 되지만 가끔가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플 맥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은 키노트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써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전혀 깨짐 없이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제가 작업을 해놓은 키노트 파일들 모두 다 keynotebible.com에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만드신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영어와 한글 버전으로 그 예언해신 세미나들 자료들도 키노트 파일로 다 이 아이패드용 파일로 다 업로드 해놨고요. 그리고 센츄리 세미나들도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한번 그 중에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 그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패드 1에서는 동영상 같은 것이 이 키노트에서 잘 작동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도중에다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하실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이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깨져가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키노트에서 동영상들을 작업하시면 이쪽에서 완벽하게 호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노트에서 동영상을 편집한다는 의미는 키노트라는 데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컴퓨터에서도 맥에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키노트라는 이 앱 전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에 동영상이 들어 있으시면요. 그래서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성서 지도들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서 지도를 에 대해서 이제 활용해서 공부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통 PDF 파일로 이런 성서 지도들이 들어있는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면 많은 이 지도 PDF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PDF 파일을 이렇게 넣으셔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지도를 그리셔서 같이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PDF 파일이 아이패드에 들어있지 않더라도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지도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예를 들자면은 지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그 지도를 발견하시면 그 지도를 여러분 그 아이패드에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홈 버튼하고 위에 버튼을 같이 누르시면은 그 전체 화면이 그대로 그림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예를 저장된 파일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홈 버튼이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그란 버튼하고 위에 있는 버튼을 같이 누르면 화면 전체가 하나로 카피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카피를 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아이패드 내에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도 역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여러 가지 아이패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저기
어도비 아이디어라는 프로그램 앱인데요. 이 앱을 클릭하셔서 여기 그 그림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불러오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글 파일일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 HWP 한글 한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파일은 아이패드에서는 사실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HWP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HWP 뷰어를 다운받으시면은 HWP 뷰어 여기 이것도 역시 그 거기다가 그 keynotebible.com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글 파일들 역시도 이제 아이패드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 파일을 그 아이패드에서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내 키노트 파일이라든지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PDF 파일, 설교 파일들을 어떻게 내 아이패드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큰 궁금증일 것입니다. 그 요즘 이런 IT 회사들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 분야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구름 서비스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은 이런 구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들을 여러 대를 사용합니다. 이런 핸드폰 같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큰 데스크탑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아마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자료들이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어떨 때는 이 컴퓨터에 이 자료가 들어 있고 저 컴퓨터에 이 자료가 들어 있어서 이 자료를 정리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서비스인데요. 구름 속에 내 자료를 넣는다는 의미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 웹 서버로 자료를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웹 서버로 자료를 옮기면 그 올려진 자료들 여기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파일을 그 개개의 디바이스들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자료들이 컴퓨터 서버에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들어있지만 컴퓨터 서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서버에 옮기면은 이 데스크탑, 이 노트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내 아이패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파일을 옮기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파일을 많이 옮겨주십니다. 그 하는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드랍박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쯤에 애플에서 무료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드랍박스라는 것을 다운을 받으셔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시면은 이렇게 폴더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 폴더에다가 여러분 파일을 넣어 놓으시기만 하면은 그 모든 파일들이 서버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 아이패드에서도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 앱을 하나를 다운받으시면 자동으로 모든 파일들이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작업하실 때 지정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정해 놓은 한 폴더에다가 파일을 넣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아이패드하고 이렇게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파일들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북을 만드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은 맥 전용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문서 작업을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실 때 익스포트해서 EPUB이라는 파일로 만드시면 EPUB이 EPUB 파일이 EPUB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북 전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책을 만드신 이후에 저장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책 한 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좀 멋있게 만드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첫 페이지 글자를 좀 키우고 혹시 사진 같은 걸 넣기 원하시면 저기다 넣은 후에 이렇게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첫 페이지를 북 커버로 사용하게 되냐에 클릭만 눌러주시면 그 페이지가 맨 표지가 되어가지고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요 시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keynotebible.com에다가 링크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워드라든지 한글에서 작업하신 문서들을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북 파일로 전자책이 하나의 전자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문이라든지 전도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다 넣으시고 저장만 해주신 다음에 인터넷으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파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셜 네트워크로 올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자료들을 그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것으로 그 미디어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은 잠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스다를 그리고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엑셀이나 액세스 프로그램도 어 예. 그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엑셀 파일들도 호환하셔가지고 호환이 돼가지고 이것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1을 샀는데 그런데 아이패드 2가 나왔잖아요. 네. 아이패드 1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나요? 네, 업그레이드는 안 됩니다. 아니, 8고세로 사십시오. 혹시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거는 네. 용량 제한이 있죠? 그 유료 서비스가 있고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드랍박스인데요. 그 드랍박스 같은 경우 2기가가 제한입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무료가 5기가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더 하시려면은 매년 돈을 그 얼마씩 더 추가하시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지금 아까 버전 2는 여기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인데 16기가, 32기가, 64기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2기가를 사용하는데 16기가는 조금 작고 그 여기 같은 경우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넣으실 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32기가로도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들은 그 아이튠하고 동기화가 되어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그 컴퓨터에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꼽으시면은 자동으로 그 아이튠에서 백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백업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그 자료들이 혹시 유실되거나 그게 잘못됐더라도 혹시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잃어버렸더라도 거기에 백업 파일이 있기 때문에 새 아이패드를 사셔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아이튠에다 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쓰시던 자료가 그 새 아이패드로 자료가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 카스다 북미 협회 그 공식 사이트 그 총무부 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지도자분들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여태까지 현황과 또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 나가는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그냥 진도를 나가면은 하나도 몰라요. 모두 모르고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구경만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고 건의 사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스다를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봉원영 목사님 관리자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상 목사님 저기 계시고요. 다른 관리자 분의 한 사람이 우리 지금 방금 발표한 우리 김정호 목사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오시지 않았는데 강석배 목사님 세트 탑홈에 계신 분이
또 한 분이고 저는 먼트리올 산타마리아 교회 담임하고 있는 신동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카스타 업데이트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실명 전환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카스타가 컨텐츠 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동영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리시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나중에 잠깐 간략하게 건의사항 또는 좋은 말씀을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동영상을 올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카스타에는 동영상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과 건의사항 최대한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대로 저희가 뭐 거의 자의반 타의반 내지는 거의 강제적으로 그 작년에 이맘때쯤에 한번 이 격동기에 딱 한 달만 맡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기꺼이 맡았다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왔는데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잘못했으면 좀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스타가 이렇게 바뀌면서 제일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1명제와 더불어서 iChurch라는 그런 인터넷 웹사이트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카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맨 왼쪽 상단에 iChurch를 누르시면 혹시 교회가 없거나 아파서 교회를 못 가시거나 했을 때 실시간으로 안식일학교와 그 설교 예배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실명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카스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시고 로그인하신 오른쪽 상단에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회원 정보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시고 그 칸 중에 닉네임이라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필명 카스타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닉네임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꾸셔야지만 그것이 이제 실명으로 올라가고 만약 필명이나 이상한 이름, 영어 이름을 올리시면은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눌러주시는데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요. 회원 기본 정보에 로그인 한 다음에 회원 정보 기본 정보에 가면은 맨 밑으로 내리셔갖고 거기에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그거를 누르시고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닉네임이라고 있습니다. 닉네임. 이것을 실명으로 고쳐주셔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실명으로 이제 올라가고 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메일이 등록이 되면은 같은 이메일로는 절대로 다시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많은 경우에 착오가 생기고요. 여기까지 실명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시면 이 등록이죠.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을 누르시면은 이제 완전히 그 자기의 실명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자유게시판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또 지도자분들께서 교회 소식이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그런 글들을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교회마다 이제 설교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앞으로는 그 비메오 계정을 통해서 많이 올리시는데요. 이 모든 게시판에 보시면은 글을 쓸 때 이것이 그냥 에디터 화면으로 쓸지 아니면은 탭 중에 HTML 탭이 있습니다. HTML 탭을 누르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HTML 코드를 공유해서 HTML 코드를 가지고 오시고 HTML 탭 상에서 그걸 삽입하셔야지만 이것이 유튜브가 그냥 뜨는 것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이상한 문자가 뜹니다. HTML 문자가 그냥 뜨기 때문에 단 여기서 아이프레임이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프레임이 안 먹는 경우에는 옛날에 올드 HTML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이 동영상 다운로드 받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희상 목사님 잠깐 나오셔갖고 그 설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음성 화질에 관해서 잠깐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비메오 하나만 열어주시겠습니다. 비메오.
여러분들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걸 배우셨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동영상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남에게 주는 걸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스타가 이 동영상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많이 이제 그 자유 게시판으로만 집중하던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설교 말씀 쪽으로 분산이 되고 사실은 그런 이 효과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동영상이 이렇게 같이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그 카스타에 올라온 동영상들, 각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찍어서 올리시는 동영상들을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샀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제일 처음에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을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는 뭐냐면 오디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봐온 우리 이 카스타에 올라온 동영상 가운데 제대로 오디오를 처리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인터넷상의 이 컨텐츠들이 개인적으로 접속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쓰기에 참 아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일들을 어느 정도 레퍼런스 기준만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방송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저희가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양질의 그러니까 오디오나 비디오 퀄리티는 물론이고 컨텐츠 내용 자체가 좋은 양질의 그런 동영상들, 오디오 파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미주재림교회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무기가 충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형편없는 화질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오디오는 정확하게 그 이 카메라에 이 마이크의 라인 입력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연락하시면 어떻게 그걸 연결할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뭐 보내드리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믹서에서 어떻게 라인 아웃을 뽑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 기술적인 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테넌트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뭐 한 다 해서 100명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그 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DVD로 그걸 나눠줄 때 거기 찍는 사람은요 독립영화사 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주 오디오는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도 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는 조그만 걸 쓰고 형편없이 화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오디오는 정확하게 씁니다. 전문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보는 걸로는 그렇게 이렇게 이 그 등급을 나누지 않는데 듣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개인이 들으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틀어놓고 들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들이 앞으로 만약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갖춰진다면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그런 내용물들을 많이 확보해서 뭐 그 복음 전도 혹은 건강 전도 아니면 어떤 한 이 그 성서에 관한 문제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 패키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지금 위성을 통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게 방송용 테이프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MP4 파일 이런 정도의 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그 큰 서버에다 저장해 놓고 편성을 이렇게 순서를 탁 한 다음에 버튼 한번 누르면
일주일 방송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방송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청의 호흡 채널이나 그 다음에 다른 이런 방송들도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좀 그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 오디오만큼 정확하게 좀 제대로 된 소리, 아무런 잡음 없이 애들 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뭐 하여튼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도 참 좀 그 창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송을 올리실 땐 제일 우선적으로 오디오를 먼저 고려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중동부 야영회나 뭐 이런 그 야영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세미나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스타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카메라 정도를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도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 오디오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에요. 그 오디오를 처리해달라는 말씀 가운데는 소위 그 기계를 좀 비싼 걸로 해달라는 말도 있고 아니요 그거하고 소음 처리 이런 것 좀 안고 애교 그런 소리 안 나게 아 지금 이 마이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마이크로 녹화를 하실 때 지금 라인 입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쪽 믹서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 인풋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체 마이크로 수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실 때 이 마이크로 그냥 현장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음이 다 포함된, 앰비언스가 포함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질도 좋고 다 좋은데 소리가 안 좋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건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기 말이죠. 예,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카스다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가할 때는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방송 담당자들에게 찍으시는 분들에게 그 문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것은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다운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맥 유저들은 다 아시죠? 이 커맨드 버튼하고 옵션하고 A 누르시면은 거기에 모든 그 활동하는 그 액티비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메가바이트 많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간단히 클릭하시면은 이게 다운이 되고요. PC 유저들은 R2G를 아마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음원만 뽑는 것도 있어요. 이게 youtube-mp3.org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3분밖에 안 되니까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걸 뽑을 수가 있는데 45분 넘어가는 설교들은 다른 것을 또 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유튜브 할 때 튜브 있죠? TUBE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의 minator.org를 쓰시면은 비메어 파일에서 그냥 그 음성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그 웹 브라우저 중에 웹마라는 거 써보셨습니까? 이 웹마를 써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미디어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돌리시면은 뭐 동영상이나 음성을 아주 쉽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PC를 사용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R툴즈에 가시면 되는데 이게 artoons.rtoolz.co.kr 가시면은 이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서 지금 화살표에 나오는 맨 밑에 보시면 이게 그 R툴즈 바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운 받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이 그 화살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경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세이브 에이지 하시면은 그냥 동영상을 이제 쉽게 그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더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나 또 제가 저희들이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어떠한 건의사항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 옛날 카스타에는 그 쉽게 뭐 재림 말이나 한국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건 조금 찾기가 힘드네요.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미로찾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조금 자주 방문해 주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카스타를 위해 수고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믿음의 성회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하는 복을 내리시고 또 목양하는 교회와 여러가지 바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 그런 귀한 특권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말씀의 육신이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게 도우시며 또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깊은 밤 우리에게 좋은 쉼을 주시며 내일 아침 또 깨워주시고 계속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설교 등의 일로 교회 일로 내일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가시면서 안내 등록 데스크에서 그 체크아웃 하시는 방들을 좀 확인하시고 가실 때에 내일 뭐 그렇게까지 늦게 계신 분 안 계시겠지만 11시 전까지는 모두 방을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요. 내일 나가시는 분들. 내일 나가시는 분만. 감사합니다. 보통 그 XMX가 있는데요.